네, 손트라 쇼케이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순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손트라 쇼케이스 오늘 뭐 쇼케이스는 처음 왔지만 여기 스튜디오는 뭐 낯설지가 않네요. 왜냐면 제가 한 두 달 전이었을 거예요. 최진희 선생님하고 저거 같이 이곳에서 너무 열심히 수다를 떨다가 시간이 막 지체가 되는 바람에 뭐 아무튼 빨리빨리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날 아마 제가 마지막 인사로 그런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 너무 즐겁게 수다를 떨어서 아 정말 사랑방에서 우리끼리 수다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너무 즐거웠다. 뭐 이런 말씀 드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받았던 즐거웠던 기억 그리고 사랑방에서 수다 떠는 것 같은 그런 포근했던 그런 감정들을 오늘 노래에 한번 잘 녹여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즐거운 시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곡인데요. 제가 열심히 활동하는 곡입니다. 이놈의 사랑 들려드릴게요. 화면 보시는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 주세요. 좋다. 사랑아 오지 말아라 이 나쁜 사랑아 두 번 다시 하지 않을래 그까지 사랑하지 않을래 스치고 간 바람이더라 속한 사랑 내 가슴만 울리고 가네 아 사랑이란 이런 건가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이놈의 사랑을 이놈의 사랑을 저 구름만 데려가다오 사랑아 오지 말아라 이 나쁜 사랑아 두 번 다시 하지 않을래 그까지 사랑하지 않을래 약속한 사랑 내 가슴만 울리고 가네 아 사랑이란 이런 건가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워요 이놈의 사랑을 이놈의 사랑 저 구름만 데려가다오 이놈의 사랑을 이놈의 사랑을 저 구름만 데려가다오 이놈의 사랑 아 마지막 이렇게 하려니까 혼자 좀 부끄럽네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제 노래 이놈의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 노래는 사실은 뭐 제가 지금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놈의 사랑이라는 이 곡명이 너무 좀 자극적이고 강렬해서 제가 사실은 이 곡을 받고서 아 노래는 너무 좋은데 이 곡명을 제가 좀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이런저런 곡명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 이 노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놈의 사랑을 요거가 너무 포인트라서 아 이거를 곡명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이놈의 사랑이라고 그냥 발표를 한 그런 곡입니다. 아 뭐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이놈의 사랑은 저도 물론 좋아서 이 곡을 선택했지만 들어보신 분들은 노래 좋다고 정말 많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곡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도 이놈의 사랑 딱 들으시고 아 이 노래 정말 좋은데 하고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놈의 사랑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질문이 들어왔네요. 국가무형유산 제50지로 전수자이자 경기민요 전수자 소나무를 딴 이름처럼 국악에 대한 열정도 소나무처럼 한결같았는데요. 어떻게 트로트로 전향하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아,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뭐 간단하게 사실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국악을 하면서 이제 무대 위에서 트로트를 부르는 공연을 한 5년 정도 다녔어요. 뭐 이렇게 무대에서 트로트를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 대중음악이 주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통? 이런 것들에 대한 매력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무대 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박수가 많이 나오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트로트를 불러드리면 박수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렇게 트로트가 좋아지다가 이게 나중에는 마음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트로트로 넘어와서 지금 트로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서 트로트를 하게 됐고요. 다음 노래 제가 또 이제 불러드릴게요. 저희 팬분들이랑 저랑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소나는 사랑 전문 가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첫 번째로 낸 앨범도 달콤한 사랑이고요. 두 번째로 낸 앨범도 이놈의 사랑입니다. 아, 좀 우연하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손틀에 오면서 아 뭔가 주제를 좀 정해서 오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랑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주미 선배님의 사랑가 들려드릴게요. 에라 좋구나 에라 좋구나 우리 함께 춤을 춰보자 세상 싫음 다 잊고 흥에 겨워서 알싸놓고 춤을 춰보자 부어라 마시어라 한 잔의 술을 그대와 둘이서 정들어 가는 밤 시간아 하지를 마라 나를 두고 가지를 마라 좋구나 정말 좋구나 우리 함께 춤을 춰보자 슬픔을 넘쳐가
안고 춤을 춰보자. 부어라 마시어라 한 잔의 술을. 주현미 선배님의 사랑가 들려드렸습니다. 아, 우리 여러분들의 어떤 말씀은 듣고 싶은데 이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좋으신지 안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얼씨구 좋다 같이 해주셨죠? 네, 해주셨다고 생각할게요. 네, 아무튼 아이고 이게 혼자 진행하면서 하려니까 이거 꽤 힘드네요. 말도 잘해야 되고 노래도 잘해야 되고 아, 두 개를 다 챙겨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또 채널을 갑자기 이렇게 돌리신 분은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트로트 가수 이선우입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이 들어왔네요. 트로트에 도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주셨어요. 가장 힘들었던 거. 사실은 제가 국악을 했잖아요. 뭐 그렇다 보니까 국악을 한 사람이 트로트라면 굉장히 쉽게 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이게 제가 창법을 바꾸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경기민요를 하다 보니까 좀 굴리고 꺾고 이런 건 좀 비슷한데요. 이게 그렇다고 진짜로 제가 국악하는 굴리고 꺾고로 트로트를 불러버리면 그냥 국악인이 부르는 트로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연습을 하는 중이었고 정말 이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는 그 미묘한 차이를 잡는 그 발성 바꾸는 것 때문에 아, 제가 너무너무 진짜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6개월을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연습을 했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많은 선배님들께서는 저한테 이제 칭찬을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우야 너는 국악을 했지만 국악을 한 것 같지 않다라는 칭찬을 정말 많이 해주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도 열심히 연습하면서 또 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어릴 때의 국악. 참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어요. 여기 제가 트로트 왔을 때 왜 왔냐라는 얘기를 사실 제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이제 국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가 여기 왜 왔어? 국악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라는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제가 너무 만족합니다. 20년 동안 국악을 했던 그런 뿌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트로트를 또 하고 있고 또 국악을 했던 덕분에 정말 소나 뭐 기본기 탄탄하고 정말 열심히 하면 좋은 가수 될 거다라는 칭찬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그동안에 국악을 했던 어떤 20년의 그런 시간들이 뭐 전혀 뭐 저는 아쉽거나 하지 않고요. 지금 이곳에 와서 노래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너무 만족스럽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래 들려드리려고 열심히 또 노력할게요.
그러면 이제 민요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초등학교가 국악 동아리 시범 운영 학교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좀 자연스럽게 동아리 활동으로 맨 처음에 이제 한국무용을 했었다가 그거를 한 2년 정도 하니까 그 가르쳐주신 선생님께서 민요 공연에 우리가 이제 특별 출연을 하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민요를 좀 배울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민요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하려고 했어요. 취미로 하려고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재밌고 이제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 소나는 전공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고를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서울에 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예고를 다니면서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수상이 좀 중요하죠. 대학교를 가려면. 그래서 고3 때 제가 여러분 전주대사슴놀이라고 아세요? 아마 어른들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 대회에 이제 학생부 때 나가서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장원이라는 수상을 제가 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에도 갔어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대학에도 가고 그리고 이제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대통령 그 취임식 때 공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한 두 번 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취임식 때 했고 한 번은 대통령 당선 때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 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귀한 공연이죠. 그런데 기회가 주어져서 그때 막 했었는데 국회의사당에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정말 저도 이제 그 선배님들 사이에 껴가지고 막 열심히 같이 연습하면서 제가 올려본 공연 중에 사실은 가장 큰 공연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취임식 뭐 쉽게 할 수도 없는 공연이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나네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전국 순회 공연도 많이 다녔었고요. 네. 참 공연은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0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무대. 좀 안 좋았던 무대가 있다면 여러분 달리는 기차에서 노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많은 분들이 사실 제가 소나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아무 고생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트로트 와서는 경력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신인이라 뭐 다양한 경험 아직 없지만 국악할 때 저는 이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노래를 해봤습니다. 뭐 이런 경험은 사실 물어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고생했던 기억이 뭐냐?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기차 큰 회사 있잖아요. 그곳에서 정선으로 가는 기차 관광 기차가 있어요. 그 기차 안에 어느 역에서 어느 역까지 이 구간 동안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민요를. 그게 정선아리랑 기차였거든요. 그래서 정선으로 가는 기찻길이요. 여러분 정말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꼬불꼬불합니다. 정말 이게 서익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기차 안에서 혼자 기차칸 안에 서서 노래도 하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대통령 취임식처럼 정말 크고 화려한 무대도 있었고 달리는 기차 안에서 정말 중심 잡아가면서 기차 안에서 한복 갈아입으면서 그렇게 노래했던 그런 기억도 있네요. 아무튼 뭐 그렇게 노래했던 뭐 그런 수많은 무대 경험으로 또 여기 트로트에 와서 저도 또 즐겁게 더 활동하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왜 20년 했던 걸 관두고 여기 왔냐 이런 질문 들었을 때 사실 너무 속상했는데 여기도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만 모르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한다는 것에 굉장히 지금 만족감을 느끼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가 가는 가수의 길에 같이 응원해 주신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소나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곡 한번 마지막 곡 불러볼게요. 제가 오늘 주제를 사랑으로 정하고 왔잖아요. 근데 사랑에 꼭 따라오는 게 이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조금 아쉽지만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패티김 선배님의 이별 불러드리고 저는 이제
또 열심히 또 활동하러 다닐게요. 여러분 이소나 많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은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고급하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네, 이소나의 목소리로 패티김 선배님의 이별 들려드렸고요. 지금 들으신 노래는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 다시 보기로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질문이 들어왔는데 마지막으로 손트라 쇼케이스 공식 질문 나에게 트로트란이라고 해주셨어요. 나에게 트로트란 다이아몬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빛나는 것 그리고 가장 누구에게도 주고 싶지 않은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노래가 없는 삶은 저는 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어릴 때부터 저는 노래를 했기 때문에 노래를 안 부르는 삶이 나한테 과연 있을까? 올지도 모르겠고 그런 순간이 있어서도 안 되겠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트로트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쇼케이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저는 이제 진짜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우리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참 어떤 좋은 시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는데 아, 잘 모르겠어요. 말도 좀 잘 못한 것 같고 노래는 열심히 최대한 불렀습니다. 아,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즐거운 시간 되셨었으면 좋겠고요. 저 이선아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